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란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 학문으로 보통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왜 배워야 될까요? 제 이전 강의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웹이나 앱 서비스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가 전혀 없어도 누구나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조금 더 어려운 기능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다 구현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깊은 부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수준을 개발하는 개발자 혹은 일반인 비전공자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코딩하는데 컴퓨터공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 정도는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배워두면 코딩을 하다가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한 부분씩 분리하여 쪼개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조립하여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컴퓨터 사이언스가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배워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료구조에 담아야 할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컴퓨터 자원을 아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원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발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이런 역량을 개발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코딩 테스트나 기술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혹은 이미 취업을 하셨더라도 개발 업계는 이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나 기술 면접을 볼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코딩 테스트는 대부분 자료구조, 알고리즘 기반의 문제를 출제하여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술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CS 기초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대답하기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회사에 개발자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가장 베스트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4년 동안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통한 MOOC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왕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수업을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CS50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edX 및 유튜브에서 엄청 핫한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말란 교수님의 강의로 그냥 정적인 강의가 아닌 탁상 램프로 이진법을 설명하거나 전화번호부를 찢는 등 화려한 쇼맨십으로 지루하지 않고 긴박감 넘치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또 역사학을 전공했던 유튜브의 CEO 수잔 워치츠키가 입문했던 강의로 유명하며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강의여도 영어 강의라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듣기 힘들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라 혼자 듣게 되면 외롭기도 하고 함께 공부할 사람이 없어서 동기부여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비영리 교육재단인 커넥트 재단에서 무료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부스트 코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한글 자막이 있는 CS50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업 자료에 대한 번역과 해설도 제공하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 코칭 봉사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팀을 이루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동기부여하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기초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